남조선에 나와 있는 리창호 기자입니다. 저는 지금 남조선의 힙합 클럽이라는 곳에 나와 있습니다. 고조 힙합 클럽이 뭡니까? 깡패들 패싸움입니다. 이곳에는 면도, 진돗개, 개코, 도끼 등 이름만 들어도 오금이 저리는 깡패들이 우글댑니다. 야우, 내 라임으로 네 고막을 찢어주겠어? 야오, 내 비트를 네 심장에 때려박아주지. 고막을 찢어버리고 심장을 때려박는다고 합니다. 드디어 주먹 다짐이 시작됩니다. 이들에게 연장 따위는 필요 없습니다. 잘못했다간 뼈도 못 추릴 것 같습니다. Hey, bro, come on, come on. Yo, what's up, what's up, man? 지옥이 있다면 바로 이곳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물품 광고 보고 시갔습니다. 고조, 남조선 반도가 와이리 어둡고 칙칙하디? 걱정하지 마시라요. 그럴 땐 뉴클리어 잔화가 있지 않습니까? 뉴클리어 잔화? 남조선이 빛나려면 폭탄의 파괴력이 중요하죠. 뉴클리어 잔화, 불바다 브라이트닝 더블 우라늄으로 남조선을 깨끗하게, 불바다로 환하게. 와우, 불바다 됐다. 남조선 컬러풀 라이프의 시작, 뉴클리어 잔화 딥 클리닝 반도 클렌저. 이러면 다시 한번 리청호 기자를 연결해보겠습니다. 리청호 기자. 저는 지금 남조선의 네일아트 숍에 나와 있습니다. 고조, 네일아트 숍이 뭡니까? 신종 고문소입니다. 이곳은 교묘하게도 악랄한 고문들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큐티클 제거해드릴게요. 이런 날카로운 쇠꼬챙이로 사람의 손톱을 쑤시질 않나? 이런 벤치로는 사람의 손톱까지 뽑아내려 합니다. 자, 여기 30초 동안 구울게요. 심지어는 사람의 손을 뜨거운 불가마에 넣고 굽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있는 손톱들은 뭡니까? 먼저 간 희생자들의 손톱을 전시를 해놨습니다. 아직도 구천을 떠도는 희생자들의 비명소리가 천지를 뒤흔듭니다. 이 모습에 눈물이 흘러흘러 두만강을 이룹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우리 북조선 인민 여러분 모두 평안한 밤 되시라요.